어떡하지? 어떡하지? 시우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시우가 화가 많이 났는데 괜히 못생겼다고 했나? 어떻게 시우 화를 풀어주지? 아... 시우야 아직도 화 많이 났나? 됐다! 말 시키지 마라! 못생긴 사람이랑 얘기를 왜 하는데? 내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생겼다고 나한테 얘기한 건데 자기소개도 듣기 싫다! 말 시키지 마라! 지우야 사실 향을가 어제 아이스크림 사왔거든. 그거 너 먹어라. 진짜가? 그래 그거 너 먹고 화 풀어라. 혁가 왜 그랬나? 그럴 줄 알고 아까 먼저 먹었다. 내가 왜 먹나? 아! 됐다 말 시키지 마라! 아니 지우야 아지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버렸네.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지우야 말 지키지 마라! 좀 전에는 형이 너무한 것 같다. 형이 진짜 너무했다! 진짜 미안하다. 그러니까 너 화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라. 됐다! 화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라. 싫다! 난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. 화 풀릴 때까지 그냥 형아를 때려라! 진짜가? 그래! 형아 진짜 왜 그랬는데? 화 풀려! 아! 아 미안하다. 미안. 아! 지우야 화 풀어라. 말 시키지 마라. 형이 진짜 미안하다. 화 풀어라. 형이랑 두 번 다시 안 놀고 말도 안 할 거다. 지우야 형이 미안하다. 화 풀어라. 놔라. 그러지 말고 화 풀어라. 이거 놔라. 화 풀어라. 아, 나 그러지 말고 화 풀어라. 화 풀어라 화 풀어라. 아까 팔 좀 잡아봐. 그것 때문에 팔 빠졌잖아. 잘해 지우야. 지우야 화 풀어라. 건들지 마라. 또 팔 빼라 그러지. 아니다 형이 미안한 마음으로다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. 안 들을 거다. 화 풀어라 알았지. 싫다. 깨울까지 울증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. 앞다리가 쪽 뒷다리가 쪽 내려라. 아까지 너무 흥겨웠네. 지우야 에이 조준단데 지우야 말 시키지 마라. 진짜 두 번 다시 형아랑 얘기 안 할 거다. 이제는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됐다. 네가 뭐 가랑이를 기어라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다 할게. 그럼 그거 해라. 나로 응? 겨가 그 정도면 됐다. 일어나라. 뒤져라. 지우야 화 풀어라. 됐다! 자 한 번만 용서해줄게. 고맙다. 근데 너희들은 친구 화났을 때 어떻게 화 풀어주는데? 우리랑 같이 친구 화 풀어줄 사람.